앉으시죠. 제가 오 변호사님 좋아하시는 걸로 미리 준비해놨습니다. 이래봬도 저 오 변호사님 한 10년 본 거 아닙니까? 전 회장님을 뵙기로 한 건데요. 압니다. 최 회장님께서 보내신 겁니다. 회장님께서 USB 가져오라고 하십니다. 제가 회장님께 USB 갖다 드리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가보니 이미 딴 놈이 휩쓸고 갔더라고요. 아, 딴 놈들이죠? 정확히는. 홍석팔까지 끌고 갔으면 자리라도 하든가. 하여간 최초한 뭐래도 서툴러요. 그죠? 재밌네요. 이렇게 술술 얘기할 줄 알았으면 참지 말걸. USB도 잃고 도둑질도 뒷북. 딱 죽고 싶을 사람 건드려 뭐하나 싶어 신경 안 썼는데. 신경 좀 써드릴 걸 그랬나요? 나 같으면 나쁜 짓 할 때 평소에 신는 운동화는 안 신을 텐데. 애들이 예쁘네요. 특히 애들 앞에서 좋은 아빠 노릇할 때 신던 건 더더욱. 애들은 모르겠죠. 아빠가 큰할아버지 돈을 차곡차곡 빼돌렸던 거. 뉴욕 어느 병원에 한국 미혼모 하나가 애를 낳았는데 그 미혼모가 한국에서 꽤 유명한 율사 아들이랑 뭐가 있었다더라.